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알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아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버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명령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이 물이다,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 우주의 기원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의 만물은 재료가, 재료가 하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바람아, 파도야, 찬잔하라. 하고 말씀에 의해서 명령하면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람 파도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 오늘 믿음의 능력 말씀 가지고 하면 자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면 왜 믿음이 능력이 있느냐면 그 말씀 믿는데 모든 금도운도 만물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명령하면. 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어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창세기가 없어요. 어, 어떤 기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만이 확실히 예, 모든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또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은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것이요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가 무려 40명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뜻이 전부 일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1600년 동안 40명이 앉아서 회의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이 저자는 바로 사람 아니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물통에서 세 가지 크게 말합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15절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합당하고 충분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걸다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값없이 받는 은혜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인간이 복을 받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문 3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성경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 이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이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네 목에 메고마음판을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산 앞에서 은총과 귀주기 여긴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명치을 의지하지 말면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주십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아들을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잠언 3장 10절 말하기를 내 아들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기뻐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징계의 말씀도 주시고요 또세 번째로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문사육제 바르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체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예수님 높이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주겠고 아름다운 멸루관을 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에 정확하게 어떤 삶을 계시한 것이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을 보면 십지이죠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행하게 온전케 하라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온전일까? 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합니다. 자. 네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어, 자를 기도하라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지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인 비추게 하시고 비로운 를의 자와 불려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디어같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여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지. 너희도 온전하라. 아, 온전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빛반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에,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온전인데. 하나님의 온전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뭘로 윤리, 도덕, 철학, 지식, 학문, 연구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까? 뭘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검으로 찔림 받아 애통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유한테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오수를 찔러 쪼개낸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세속적의지학적인거 덜어내고 잘라내고. 이런 감을 해서 말씀에서 찔림 받아서 베드로 설교 어찌할꼬 어찌할꼬 통에 잡보 여러분 변화는요 내 안에 있는 거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버리고 통에 잡복한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 말씀대로 살아야 오늘 복이 오는데요 어 신명기 2 8장 이런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겠니 그래서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떡반죽것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복은 도망간대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의 사람 되면 복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기가 그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게 되는데 자 만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네게 명한 그 병령 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 저주를 받을 것이오 들에 저주를 받 것이오 네 광주리 떡반족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라 아무리 봐도 저주가 따라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잘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말씀 어떻게 좀 지킬까? 그럼 복은 온다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 종교가 사랑해 보세요. 어떤 말이 듣습니다. 아내 사랑하면 그냥 다 들어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 육장 사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영을 리어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 야, 그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그뭐 하나님 사랑 어 첫째 계명. 안 예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운데 그러면 내 가슴 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치고 고내 가슴에 하나님에 뜨겁게 사랑하고 내 가슴에 불이 타고 하나님만 오직 사랑해서 내 마음에 의와 평과 희락과 기쁨 사랑하니까 막 그렇게 충만한 것이 또 쉽게 되는가요? 오늘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안 되는데 어떻게요? 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깨달아진 만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로서 3자 5제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교통이란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 마지막 축도 교통 꼭세 달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교통에서 왔다 갔다 성령이 교제해줘야 성령이 역사해줘야 이 교통 체증이 벌리면 절대 못 갑니다 차가 이게 막 달려가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교통시켜줘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은혜가 내 마음에 오드라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그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요. 오라 오라 얼마나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보이로 용서해 주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서.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십자가 피고 너희를 산이라. 오기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여러분 연애 편지 사랑할 때한 번만 읽어보고 던져 봅니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볼까요 스바냐 3장 15일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서 막 감당이 안 돼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인간은 허들갑 떨고 금방 변덕 부리는데 아니요 즐거이 부리며 기빨이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또 말씀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만남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의 변화는 어디서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정말 느끼게 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품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 사랑이 압도당했대. 예수님의 품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 앞에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인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샀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려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했을까 그 사랑에 감사 감기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요 사랑의 눈물이 나오지요 그 예수님의 가슴 품속에서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엉엉웁니다 그래서 엄마 황소처 울고 그러면서 아무리 강파하고 안아간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에 비침하게 되면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그런 가문에서 내가 모든 죄 용서받은 가문에서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하늘의 햇살이 내 영혼을 비추게 되고 위로 평강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포근한 그 사랑의 가슴속에서 내가 이 땅에 상감을 에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 쓴뿌리가 다 용해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연다 훈련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정말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받은 사랑,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의 님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은 참 감사한 게 이 성경말씀 모든 인물들이 하는 만남의 스토리로 되어있어요. 만약 아, 전문으로 1조, 2조, 그래갖고 천조, 애월한다면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을까. 근데요. 아브라함 얘기, 다인 얘기, 모세 얘기, 요셉 얘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뭘깨닫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나주셨고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종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이점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때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사건, 사건이 전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우리 삶의 거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 어떻게 다루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됐고, 이걸 이 전부 그래서 저들도 넘어졌고, 죄성 육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다루고 어떻게 만들고 거꾸로 때려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드신간 그 어떻게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사랑의 손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시하고 있어요. 그이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말씀 안한 자인 거예요. 그이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 자로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만남이 만나야 돼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만남의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가이 신의 나무가 씨었자 과실을 맺는 형통함이 묵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만나서 아는 지식 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재상들이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잘 네 잊어버리라는 무서운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저자이신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깨달읍니다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니 저 햇빛 우리가 햇살을 비시 비시 다시 우리 해를 볼수 있잖아요 성경 해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인 해석인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 사랑하라 귀신 절하라 그대로 지켜 야 여기 영적 해석한다고 이상하게 돌리면 안 됩니다 비유적인 해석 예수님의 비유풀에 마인데 꼭 신천지단들 꼭 그것만 가지고 해요 실제 은유적인 영적 해석이 있는데 다 성령이 계시해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엠마오라 내려간 두제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그때 예수님 발견하고 만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0장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성령이 올 때에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바어지게 되고 율례를 쫓고 규리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성령과 말씀이 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말씀 일반적으로 이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씀이 성령의 빛이 올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설교는 설교자가 기도해서 이 말씀 가지고 저사람대로다 어느 목회자가 기도해서 레마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쓰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빛이 올때 영적말씀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쌀에다가 물을 부어서 펄펄 끓여서 밥을 만들듯이 그 밥이 레마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인숙 그 선생님 간증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망한다. 일본 국회 의사당에서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죠 전혀 모음으로. 그런데요. 에스더서 읽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에스더의 왕에난그 장미를 그때에 죽음은 죽으리라 그 말씀이 톡톡톡톡 빛으로 막 크게 막부각이 돼서 그때, 하, 레이마로 받고 가게 된 거예요. 오늘 감동된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실천해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 많이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 먹는 것은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이제 얼마나 말씀을 삼모 있는가 볼까요 10편 119편 보니까 내가 새벽 전에 불리 지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내 눈이 야경의 기절에 끼었나이다 그리고요 또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9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나의 법들을 지키며 나의 명찰함이 노인보다 더 승하라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 좀담아 이거 최고 복입니다. 제가 연담할 때 매일 저녁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낮에 뭐했겠어요 매일 성경 읽는데요.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재미있어요. 꿀송이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꿈에 제가 꿀송이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새신자가 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깨달아집니까? 저를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되고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면 이게 말씀의 생명인데 영의 양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실 안앉 자가 옥토입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하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영적으로 영의 양식 먹고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재정 제자 김미진 간사 그 고백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성경 하루에 열장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줘서 억지로 읽다 보니까 지금은 200번 이상 통도하게 되고 영이 맑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음성 듣는 사람 평가하는 뭘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줘 주는 바로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희귀에 뜹니다. 이상이 볼 일이 없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한 사람에 됐습니다. 사무엘상 삼장일제 말하기를 이사월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 생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엘리의 말씀도 안 와. 이상이 흔히 보이잖아요. 말씀인데 무슨 이상이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사건이 전혀 성립이 없 어, 결과 하나 제게 됐습니까? 흠니 비나스 아들이 칼에 맞아 죽고 벗기까 뺏긴 비참한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역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끝났는데 이 사무엘 선자 복음부인가 사무엘상 삼장 2 0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말씀 구약의 모든 선자 여호와의 말씀이 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전부 말씀이 니라 영적 교제가 있었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최대 기갈은 말씀의 기갈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신령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 선포가 핵심인데, 미가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에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호 산에 올라가자, 교회를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말씀행 가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나올 것이다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사야 2장과 똑같이 미가 선지자 이렇게 정확하게 두번 강조한 것은 뭐냐면 말세의 재중과 여호와의 산으로자 시온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그 말씀이 은혜의 복음 말씀이야. 율법, 도덕, 윤리, 터닥 철학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첩을 삼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먹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래서 사장 3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고,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그 칼을 쳐서 보습으로. 보습이 뭔지 알죠? 자, 전기질은 그 보습이 이 농작물을 가는, 칼은 사람 죽인데 보습이 만들어져야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죽인 것이 바로 농작물을 베는 낫으로 이건 농작물이 풍요한 가운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고 이건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다시 칼들자고 치지 아니하니 연습하지 아니라 무엇으로 인간의 미움의 칼을 원망 불평의 칼을 그 창을 무엇으로 쳐서 만들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함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먹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사랑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랑한 말씀에 의해서만이 내가 변화되고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용해되고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데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그가 예수님의 대체 하나님과 계셨고 마무리 예수님을 말미 지금 받았으니 지금까지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로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죽음의 영이 오고 사망의 영이 왔을 때에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불이 될 때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끌어버릴 능력이 와요. 하지만 죄를 끌수 힘이 없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안에서 접목이 됩니다. 하나님 영 안에서 내 자신의 영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내가 녹아졌을 때에. 주님과 연합이 돼요, 영적 하나되는 거예요. 못 받게 죽은 난예우는다 된가니 물론 예와야 되지만 사실은 그가 내가 죽어진 죽음이 온 것은 그 말씀 내 속에서 개결 통해서 내 고집이 아니고 내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됐을 때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그 사랑 속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되고 여기서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삶이 잘못됐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깎아지는 일밖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온전한 자녀가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외통을 회개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시의 승리와 축복의 사람 됐습니까 그 비결은 말씀을 읽고 지키게 되는데 사무에라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귀를 내 앞에 두고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이로다 내가 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럼 여호와께서 내 그대로 목전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는데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내가 남을 자비어고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자비해 주시고 완전히완전한 보이시고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이변화됐더니 내가 거룩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총격에 다이음 백전백승의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더라 이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하기를 깨끗한 자의 주에 깨끗하시고 사태한 자의 주의거스를 보시고 내가 거룩한 자녀야 그때 하나님 앞에 존경인생이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경하게 세우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 비교했으면 자기 모습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함께 있던데 함께 있는 조건이 딱 하나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함께 하고 싶지요? 몰라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그 사랑 앞에서 내 심장에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으로 여러분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면 굉장한 승리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나 구하라 다 응답도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말씀 이게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